말티 키워. 예. 뭐 키워요? 큰 거. 푸드라고 말티 키우는데요. 전진하고 좀 안. 전진 왠지 막 솔직히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강아지를 샀는데 병원을 이게 장염이 걸려갖고 병원에 맡겼어요. 근데 찾아가셔도 된다고 해서 괜찮아요, 괜찮대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내가 죽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맞아. 병원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동물을 안 키웠어요. 그러다가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한 게 끝까지 얘 죽을 때까지 내가 키울 수 있는 파충류 같은 게 제일 좋아요. 뱀 있잖아, 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나 처음에 원숭이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니까 찾아보니까 그나마 말티랑 또 푸들이 안 날리니까 털이 많이 안 빠지니까 마음을 먹고 이제 키우게 된 거죠. 원숭이 키우고 싶어. 여기서 요만해지는데 50년 걸려. 맞아, 진짜. 근데 거북이 좋을 것 같아,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내 잔재식도 못 근데 지금 솔직히 거북이가 상주 역할 하는 거야? 자, 무대에서 뭐든지 뭐 다 받아내는 그 자석손 때문에 뭐 레전드 짜리죠. 탄생을 했어요. 형도 잘 잡는데. 멤버들끼리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있다가 진화하고 던지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바로 잡고 막 이런 게 순발력 때문에. 아, 소화 대결하면 되게 둘이. 순발력 때문에 멤버들이 던져봐요. 던져봐. 혹시요? 잠시만. 혹시요? 잠시만. 이게 아, 여기서 던졌대. 아, 이거 뭐야? 아니, 사실은 누가 던졌을 때 나라는 걸 이걸로 딱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아, 여기 살짝 놓쳤었지. 아, 미안해. 그래서 멤버들이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잘 맞는구나. 그래서 던져봤고. 그랬기 때문에 무도 나가서 배드민턴 공을 잡았을 수 있었던 그러다 형들이 영상을. 아, 젓가락으로. 뭐 던지면 젓가락으로 뭐 잡고 막. 자, 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지. 난 잘 된다 하는데 잘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저거를 잡는다고? 아, 젓가락으로 던진다고? 이게 쉬우시겠다. 링이 쉽다, 링이 쉽다. 아, 근데도 힘들어, 원래 링을 한번 쓰고 넣어봐봐. 던져봐, 한번. 아니, 너가 똑바로 던져야 돼. 그거를 있잖아요. 국진이 형이 한번 던져봐. 이게 던지는 사람이 잘 던져야 되는데. 자, 던져봐. 이게 조그만데? 아, 힘들다. 아, 이거 쉽지가 않다. 어, 아, 이거 잘 비슷해요. 이건 쉽지가 않아요. 어, 이 귀한 새우. 아니, 먹으면 되지. 자, 갈게요. 자, 젓가락으로. 역시 잡스틱이야!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게 약간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보다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 밥 먹다가 밥알이 딱 떨어지잖아요. 딱 먹다 떨어지면 왼손으로 받아요. 어, 저도 형이 운동이 좋아. 아, 저도 그래요. 아, 그렇죠. 아니, 진짜라니까? 이렇게 아니. 아, 이렇게 아니. 아, 이렇게 아니. 아, 대박. 내가 봤어 안 봤어? 그냥 이렇게 맞잖아. 형이 안 잡았으면 난 그냥 형이 운동이 좋아. 아니, 내가 다 잡지.